저희는 오늘은 단어네요. 이해원이니까 단어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한글을 치면 생각하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. 쭉 다 쳐놓고 할 거니까. 자, 이런 거 배웠고요. 네, 이것도 배웠죠. 엄마야?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요.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이거를 그냥 얘 영어 우리는 단어가 다 다른데 얘들은 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. 예,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배웠군요.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달라요.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얘들은 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. 예,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친하게 부르는 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무장이 쉽네 그치? 또 배웠습니다.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할아버지는? 지 아니, 일단 소리부터 내고 grandfather grandfather 그렇죠. th가 있으면 항상 혀를 살짝 문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fa 혀 살짝 물고 the 이렇게 하는 겁니다. father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건 친하게 부르는 거? mom은 어떻게 쓴다? m-o-m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brother 쓰는 법? b-r-a-t-h-e-r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sister 쓰는 법? s-i-s-t-e-r 그렇죠. 가끔씩 얘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sister 아니야 sister예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? dog O-T 그렇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식으로 부르는 거? Father 아까 grandfather한테 들었었고요. 그 다음에 친하게 부르는 거? Dad 쓰는 법? T-A-T 그렇죠. 이 친구는? Cat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? Grandmother 어떻게 씁니다? G-R? G-R-A-N-T-M-O-T-H-E-R 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가족관계와 관련되는 문장도 오늘 배우게 되겠네요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 오케이 훌륭합니다. 끝났어요. 금방 끝났네.